상대 덕분에 이 미친 고점을 보여줬어. 이제는 약간 정용화 약간 돼 있긴 하지. 정용화가 돼 있어가지고. 셰피드. 암흑룡. 제외하고 소환 스트라이커 드래곤 포벨 그렇겠네요. 포벨이겠네. 아니면 가구 그 보통 알면 여기서 막아요. 알면은 얘 서치에 막아. 나도 이제 하고 알았어. 이거 막히면 답이 없다는 거를. 그전까지 몰랐거든요. 그전까지 어디서 막아야 되지? 이거 막아야 되나? 라고 생각했는데 얘 이거 서치하는 누구냐? 얘 막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. 이거 막았어요. 이렇게. 일단 지금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휘백룡이 풀려서 지금 이게 돼요. 휘백룡이 풀려가지고 지금 이게 돼. 지금 이거 보내고 하는 거 돼가지고 휘백룡 하나 풀려가지고 이거 두 장 쓰면 되잖아. 그죠? 증진에 증작 던졌겠죠. 맞아요. 발레 플레이스 리볼브 섹터로 변경. 리볼브 섹터 롱기는 이제 쓰도 의미가 없지. 롱기누스는 의미가 없긴 해. 리차죠. 덴델러스. 아 아니다 지금 저거구나.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. 미안해요. 지금 어두워서 소환했어야 했는데 나 또 실수로 빛소선 소환했네. 실수로 빛소선 소환했네. 괜찮아요. 어차피 손패에 있으니까. 얘는 따로 쓰면 돼. 어차피 지금 이것도 있어가지고. 밴드 손패로 아 유튜브야 이렇게 오랫동안 광고하기 있니. 비룬가? 슬슬 비루면 던져질 때 됐는데. 그죠? 진짜 가구인갑다. 진짜 가구인갑네.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겠지? 지금부터 센츄리온이다. 지금부터 센츄리온이다. 트루디아. 네, 니비로 진짜 가구인가봐요 그냥.
가구인 것 같습니다. 상태 보아하니 프리메라 가구일 아크실라 아크실라의 가구일 아크실라로 이거 아크실라로 프리메라가 아니라 얘를 박아놔야 되거든. 투르디아 그래야 되기는데 투르디아를 박아놔야 그 다음 턴에 이제 싱크로가 됩니다. 이제 바렐랜드가 얘 살리면서 이제 얘로 12 할 거라서 베를레이노 오케이 레이넛 막아야 하나? 막읍시다 일단. 일단은 내 쪽에서는 빨리 소환하면은 빨리 저거 하는 거라서. 소환하고 레벨업 손패에서 메타노이즈 제외했고요. 세장갈기 이쪽은 싱크로 합시다. 빨간용 빨강용이야. 라인업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퍼미션이 있는 게 낫겠네요. 아, 퍼미션밖에 없구나 생각해보니까. 이덱 센츄리온 아니지? 이덱 드림이었지?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해보니까. 지금 상대 손패 둘 정도 막을 수 있고. 야 상대 덕분에 이 미친 고점을 보여줬어.